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지적장애 치료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대해서 개괄해 주는 강의는 전편에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속으로 연강되는 건데 치료에 대한 핵심 정보만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겠어요.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지적장애 호전을 위한 두 가지 치료 단계와 과제라고 해놨고요.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필수 치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개괄을 해드리면 지적장애라는 치료가 되게 두 가지 단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단계가 무엇인지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그중에 그 지금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수교육 영역이 있거든요. 이 특수교육 영역을 갖다가 주로 이제 아이를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인지를 높인다든지 이제 뭘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적응 훈련을 시킨다든지 교육과 훈련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 단계 이전에 교육과 훈련 있는 단계 이전에 꼭 해야 될 전 단계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의의 대상자는 고도 지적장애나 최고도 지적장애가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고도 지적장애나 그의 최고도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이 대략 이제 40 미만인 경우는 이게 경도 지적장애나 이게 경계성 지능장애하고는 이게 지능장애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적장애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혀 계통이 다른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회적응 능력이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특수교육을 갖다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밀도 있게 지속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라든지 지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사회적응 능력을 최대한 올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라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특수교육 영역이라고 영역으로 이제 다루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에서 이 고도 지적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제외가 돼 있다는 걸 되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의 대상은 경도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인 친구들입니다. 경도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인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의 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일부지만 지능의 변화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대상인 걸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적장애 치료를 갖다 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되게 분명해야 됩니다. 뭐냐면 목표를 갖다 설정해야 되면 이 목표에서 지적장애는 이게 되면 IQ가 높아질까? 다시 웩슬러 검사했더니 지능이 60이었는데 70으로 높아질까? 이렇게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걸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지적장애라는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인 이 친구들을 갖다가 IQ라는 도구, 검사 도구를 통해서 평가하기에는 지능을 평가하기에는 이 검사 도구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걸로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응 능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IQ가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치료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IQ하고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IQ하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사회적인 적응 능력의 개선을 하고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개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상 지능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상 생활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능을 변화는 시키는 게 아니라 적응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올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애들과 지능이 적응 능력이 좋아져요. 학교에서 공부도 조금 더 나아지고 말기도 이해력도 훨씬 더 나아지고 좀 더 똘망하게 사회생활 자주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또 나아졌는데 지능 검사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지능 검사가 일부 변했다. 그러면 뭐 부수적인 성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능 검사라는 것들의 한계치를 갖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능 변화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아주 한정적인데요. 그건 다음번에 제가 지적장애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 요 항목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경도 지적 장애에 적응 능력을 높이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이걸 치료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죠. 적응 능력 자체를 완성시키는 과정은 반복적인 교육이라 힘이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영역이에요. 특수교육은. 계속 사회 적응 능력이라든지 인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애들은 일반 아동들은 한두 번 하면 알수 있는 것만 세네 번, 네 번, 열번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서 아이들의 적응 능력이나 아이들의 이해 능력을 높여나가는 치료죠. 이건 특수교육 영역이고요. 자, 근데 이건 두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단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 자체를 갖다 올려버리는 잠재 능력의 실현을 올려버리는 치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잠재력을 올리는 과정이 있는 이 치료가 오히려 사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고 이건 의료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학습 능력, 잠재 능력을 갖다 막아서 학습 그 잠재 능력의 발현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두 가지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동반 질환들이에요. 동반 질환들. 동반 질환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글들을 한번 차곡차곡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 강의는 편의상 그냥 압축적으로 할 겁니다. 직접상의 동반된 질환들을 갖다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죠. 자폐스펙트럼 장애, 상동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주요 신경인지장애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격적인 행동, 분노발작, 자행동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지적장애 동반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 쪽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동반 질환으로 경향이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지적장애에서 언어 발달이 문제가 되거든요. 언어 발달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아이가 언어가 지연이 있다면 자스냐 아니면 지적장애냐 이걸 놓고 고민할 정도로 지적장애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언어 발달 지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적장애만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자스 경향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적장애라도 있으면서도 눈맞춤도 못하고 지적장애하고 맞물려 있으면서도 청각처리도 잘 못하는 그래서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기능 자체, 이 능력 자체가 상실돼 있어서 더 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스 경향을 해결을 해주면 아이는 언어 발달이 비약적으로 늘수 있게 돼요. 지적장애 애들은. 네.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산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이 어떤 상황으로 엄마가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데리고 가리키면 괜찮은데 여러 명 속에서 있으면은 아이가 인지 자체가 발달을 못한다. 선생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막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ADHD적인 성향이 있어도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능 상태의 원래의 그 수준으로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동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장애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분노조절장애나 이런 것들 심리장애 일종이죠. 뒤에서 장애들의 종류를 한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될 거는 이거예요. 이런 지적장애 동반 질환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지능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 낮은 지능 자체도 제대로 꽃 피우고 완전 활성화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장애 동반된 질환이나 동반된 경향을 제거해내면 이 친구들이 학습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학습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제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잠재 학습 능력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단계다. 이건 학습 능력 자체를 갖다 제고시키는 영역이고, 이건 의료적인 영역이고, 어찌 보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 영역일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대로 활성화시켜내는 치료죠. 그래서 이건 동반 질환을 제거하는 치료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째 단계가 이제 아까도 반복적으로 했지만 적응 능력을 갖다 직접 높이는 교육과 재활 단계로서 이거는 교육 영역이고 기능상 개선시키는 영역으로 냉정히 말하면 의료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게 제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단계는 동반 질환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인데 이게 어떤 나이 때 중요하냐면 저연령층일 때 학교 들어갔을 때 아주 초기 단계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 학습 능력 자체가 학습하는 과정이 저해되고 있는지 요인들을 갖다 알아갖고 그걸 제거하는데요.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비정상적인 반응체계가 있으면 그게 안정화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겪습니다. 이상 행동이라든지 비정상적인 반응체계가 안정적으로 교정되고 그럼 학습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 그 학습 효율이 높아지는 과정이 냉정히 말하면 지능이 높아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능 자체의 개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폐 그 지적 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첫 번째 단계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육 이전에 교육의 효율성들을 높이게 하는 치료죠. 자, 둘째 단계는 이게는 전통적인 치료로 언어 치료, 뭐 인지 학습 치료, 사회 적응 훈련, 자조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반복적이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 둘째 단계 치료에서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수교육형에서 고도 지적장애인 친구들과는 많이 도움을 갖다 줄수 있는데, 이 특수교육 영역 자체가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된 그 교육체계가 너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사회적 배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단체 학교에 도움을 받는 걸로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단계에서도 경도 지적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가정 내 홈스쿨을 통해서 학교를 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홈스쿨을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아동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적응 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잠재학습 능력을 갖다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치료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지적장애 동반대질환 앞서서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이 동반질환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경향성, 이제 예를 들면 ADHD나 자폐라는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향성까지 포괄을 해서 한번 수치를 낸다면 아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런 이상 증세들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상 증세를 갖다 그래서 저희가 병명이 아니라 그런 이상 학습을 방해하는 적응 능력 습득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네 가지 경향성을 갖다 정리하면 네 가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 처리 장애예요. 아이들이 시선 처리 능력이나 청각적인 주의 집중력을 기울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촉각적인 거나 여러 가지 감각 장애가 이 친구들이 이 학습 능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걸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장애죠. 이건 주로 전전두엽의 비활성화 장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처리 속도 저하 및 통합 정보 처리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능 자체가 느린 것도 낮은 것도 문제지만 정보가 들어왔을 때그 정보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실질적으로 정보 처리, 그 지능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보를 갖다 여러 개를 갖다 멀티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씩은 처리하지만 여러 개가 오면 얘가 그냥 멘붕이 돼 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고도 추상화된 것들을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건 잘하는데 복잡하고 고도한 걸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 처리 속도가 저하되어 있든지 통합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웩슬러 검사를 하면 이게 주로 동작성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요세 번째 문제가 노출이 돼 있어요. 동작성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도 이런 개선도 잘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감정 정서적 장애가 있죠. 자, 이걸 개선시키는 방법은 이게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치료 프로그램으로 제가 제시하는 네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면역 치료입니다. 이게 식이요법하고 한방 면역 치료를 갖다 통해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감각 처리 장애가 손쉽게 개선됩니다. 아주. 네? 시선 처리 능력을 갖다가 개선되고 청각적 처리 능력이 개선되면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할수 있거나 학습에 주의 집중을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집중력을 갖다 개선시키는 ADHD 치료도 이뇌 면역의 그 불안정 때문에 생기거든요. 전전두엽뿐만 아니라 기저에게
이 환경오염 물질들이 침착되더라 하면서 그 배출이 안 되면서 이 친구들이 집중력이 상실되고 수면 장애가 유발된다라는 거는 이미 그 논문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독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집중력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정보 처리 속도 저하, 뭐 통합 정보 처리 능력 저하, 감정 요런 세 가지 요것도 면역 치료를 통해서 상당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치료들이 사실 다 지금 뒤에 네 개 치료를 갖다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치료죠. 면역 치료, 두 번째 감각 발달 치료. 감각 발달 치료는 지금 제가 이제 플로타임 홈스쿨이라고 그래서 그 줌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자, 이 치료도 감각장애와 주의 집중력 개선, 그 다음에 정보의 통합 처리 능력을 같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플로타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로타임이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주 초기에만 플로타가 의미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플로타임은 저기능 플로타임부터 해서 고기능 플로타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고기능이죠. 그러니까 자폐를 갖다 어느 정도 벗어나서 아주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플로타임까지도 안내하는 책을 갖다 어쨌든 출판 준비 중인데요. 이 플로타임도 저기능 플로타부터 고기능 플로타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 감각 장애를 넘어서 두 번째죠. 주의 집중력 장애나 정보의 풀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움이 되겠네요. 감정 정서적 장애까지 개선시키는 요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심리 조절 능력의 향상은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갖다 만들고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성을 갖다가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증세 회복을 위한 치료는 이 네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되게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갖다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외견상 이상 행동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아이가 겉보기에 멀쩡한 상태까지 가야 돼요. 뭐 얘가 부산스러운 것도 없고 사람하고 아이 컨택도 잘하면서 상호작용도 언어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진행되고요. 어떤 사람하고 상황이 있을 때 집중력이 있게 유지가 되고 감정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이외의 부수적인 질환이 제거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학습을 시키거나 인지학습 치료를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반응을 갖다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장애라든지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곧바로 애를 갖다 공부시키듯이 인지학습 치료를 하게 되고 뭐 정말 제가 봐서는 학습지 치료 이상을 갖다 하고 있지 못한데 이거는 그것만 하는 건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공부를 하고 싶을래도 거기에 상황 집중하지 못하는 애한테 억지로 무언가를 계속 가리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황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의 교육의 내용에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고 반응을 언어를 이용해서 반응을 하면서 교육적인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 능력을 갖다가 교육 습득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잠재 학습 능력 활성화 치료예요. 네? 잠재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잠재 능력, 학습 능력을 활성화 시켜내는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고 지적장애 치료에서 이게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치료입니다. 이게 아이가 똘망한 느낌이 들도록 치료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지적장애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연달아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연달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특히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대해서 다음번에 강의로 안내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예.